야, 오늘은 어트리뷰트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지오메트리가 생성이 되었을 때이 어트리뷰트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변형시키고 또 시뮬레이션 이펙트 작업을 위한 혹은 모델링 작업을 위한 혹은 텍스처 작업을 위한 어떤 그 데이터들을 다뤄야 될때 가장 필요한 것들이 바로 어트리뷰트입니다. 어트리뷰트는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 포인트 정보, 버텍스 정보, 프리미티브, 그리고 디테일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각각의 요소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를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그림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여기 버텍스는 지오메트리의 포인트를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이게 하나의 포인트에 두 개의 버텍스가 이렇게 공유되죠. UV 같은 것이 그러한 데이터가 될 것이고요. UV 같은 것도 버텍스 데이터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포인트는 점인 거죠. 하나의 포인트 각각이 점. 그리고 버텍스 정보가 모여서 하나의 프리미티브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예제를 한번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 랭크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지금 우리가 그 어트리뷰트 중에는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변수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그래서 어트리뷰트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추가할 때 과거에는 어트리뷰트 크리에이트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 각각의 데이터 타입들을 정의해 줄수 있어요. 클래스를 이런 식으로 포인트 혹은 버텍스, 프리미티브, 디테일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고 포인트라고 일단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y variable 아무 이름이나 그럼 여기에 숫자가 이렇게 입력이 되죠. 그리고 기본값을 뭐 0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숫자를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이 타입 자체를 플러스로 할 것이냐, 인티저로 할 것인가, 벡터 타입으로 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애트리뷰트를 넣어주는 방식으로 뭐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각각의 어트리뷰트를 하나 선택 만들 때마다 식으로 만들어주곤 했었습니다. 근데 랭글에서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더 만들어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티저라고 하면 인티저 타입을 선언을 하고 그리고 클래스 타입도 이런 식으로 여기서 미리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에다 설정해 놓고 마찬가지로 my variable 이식으로 놓으면 똑같이 그러한 방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플로트는 이런 식으로 벡터는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트리뷰트인 것이고요. 그리고 각계 버텍스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버텍스로 선택을 하면 버텍스 탭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프리미티브에 설정해주면 프리미티브의 데이터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디테일 하면 디테일 안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각각의 차이가 어떤 식으로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변수 중에는 글로벌 어트리뷰트 중에는 여기서 CD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CD는 칼라를 입력하는 것인데요. set 그래서 1,0,0 이런 식으로 놓으면 칼라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포인트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칼라가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어트리뷰트의 칼라가 이렇게 입력이 됐다는 것은 이 포인트 여기에 칼라가 지금 빨간색이 이런 식으로 붉은색이 이렇게 여기 입력이 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이 안에 이것이 채워지면서 전체적으로 붉은색으로 바뀌게 됐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좀 다르게 한번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칼라를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도 똑같이 칼라가 입력이 됩니다. 근데 이때 이거를 포인트로 놓고 랜덤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칼라가 랜덤하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것도 클래스 타입이 포인트죠. 그럼 여기에 각각의 칼라들이 서로 믹스가 되면서 포인트에 칼라가 입력이 됨과 동시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미지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프리미티브에 이걸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포인트에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이 포인트 말고 이 프리미티브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각각의 면에
맞는 칼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게 더 보기에 깔끔한 상태가 되었네요. 어떤 식으로 얘가 입력이 되는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리미티브는 우리 한 면에 칼라가 적용돼서 보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칼라로 이렇게 적용해서 했는데, 한번 좀 다른 방식으로 한번 변형을 시켜 보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 랭글을 식으로 놓고, 그리고 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자, 그렇다면 지금 입력되어 있는 이 칼라 정보를, 프리미티브 입력된 칼라 정보를 이용해서 한번 익스트루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트루드, 홀리 익스트루드라고 하는 걸 해서 하면 얘가 이 식으로 이렇게 익스트루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높이를 이 칼라 정보에 입력된 값으로 한번 다양하게 변환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for each primitive로 이것을 반복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때 여기 연결을 하게 되면 프리미티브 한 면만 이렇게 들어오게 되거든요. 이때 여기서 여기를 연결해 놓고 익스트루드 하고, 근데 각각의 칼라마다 다른 높이 값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여기서 이 칼라 정보 입력된 X, RGB 값의 각각의 높이가, 각각의 숫자가 다 다른데요. 이것을 적용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적용할 때 여기서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라고 이름을 붙여주고요. 여기서 하나 면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첫 번째 면에 프리미티브 넘버는 0이 될 것입니다. 항상 어떤 숫자가 오더라도 0이 될 텐데요. 그 대신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프림, 칼라 값을 가져오려고 하는데 프리미티브 있죠. 포인트 정보로 가져올 때는 포인트 이런 식으로 하는데, 프리미티브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땐 프림이라고 이렇게 붙입니다. 그리고 센터, 바로 지금 이 센터 값이거든요. 이 센터 값을 가져오고 어떤 데이터를 가져올 것이냐. 여기 보면 프림하고 스트링, 플로어 스트링, 예제가 이렇게 있죠. 이 프리미티브 넘버거든요. 항상 0이라고 했죠. 첫 번째로는 0, 그리고 컬러 CD, 그리고 X, Y, Z 중에 X 값, 빨간색 R 값을 항상 가져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안에 R 값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이 넘버에 0.45가 R 값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0.45455, 이 정확히 이 값이 값만큼 이런 식으로 디스턴스에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걸 확인해 보면 이런 식으로 각 칼라마다 다른 높이 값으로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렇게 칼라로 이렇게 적용이 됐는데요. 이때 여기서 좀만 조금 더 면을 좀 많이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얘를 갖다가 적용하면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거 대신에 칼라를 한번 페인트를 칠해서 한번 해볼까요? 페인트 애트리뷰트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이때 이거 대신에 컬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뭐 CD라고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CD, 그리고 뭐 컬러 지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안 보이네요. 아, 이거 대신에 이거를 컬러라고 하지 말고 마스크라고 이름 붙여보죠. 마스크라고 이름 붙이고, 이것도 플롯 하나의 데이터만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놓고 이런 식으로 적용했습니다. 이 데이터가 마스크라고 하는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고요. 여기 안에 포인트에 마스크가 들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여기서 브러쉬로 적용했던 것이 지금 따로 이렇게
프리미티브 이런 식으로 적용된 게 아니고 조금 지금은 포인트에 적용된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이 포인트에 적용된 이 마스크 값을 이 프리미티브로 옮기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때 attribute promote라고 하는 걸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걸 사용해서 지금 포인트에 적용된 마스크를 프리미티브로 옮기겠다 하면 이런 식으로 프리미티브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컬러들이 이런 식으로 다르게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죠. 하지만 여기서 데이터가 여기 있다는 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기서 얘를 연결해 놓고 우리가 봤던 컬러 값, 이 값이 여기에 이렇게 적용이 된 것이거든요. 네,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면 이쪽으로 여기는 지금 컬러지만 얘 대신에 이 CD라고 하는 것 대신에 마스크를 사용해 주면 아까 적용했던 그 컬러 값에 대한 데이터가 이렇게 이 마스크 값에 대한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할 수가 있죠. 이거 좀 줄여볼까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렇게 컬러로 이렇게 된 것을 컬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마스크라고 되어 있는 거를 애트리뷰트로 넣고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다음에 지금 컬러가 이런 식으로 적용되어 있는데 이거를 뭐 각각 좀 다르게 이쪽에다가 한번 해볼까요? 똑같이 적용되죠. 네, 이것을 좀 다르게 한번 변형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다른 duplicate 해서 또 다른 오브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해서 지금 정확하게 같은 값을 가지고 있죠. 하나 더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지금 이것을 각각 다른 칼라나 다른 데이터로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때 얘는 각각의 프리미티브에 대한 정보들이 있지만 이 하나의 덩어리, 각각의 덩어리를 또 다른 그룹으로 묶어줄 수가 있는데요. 이때 커넥티비티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프리미티브로 놓으면 이 데이터가 각각의 0부터 3, 0, 3 이런 식으로 돼서 0, 1, 2, 3 클래스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럼 각각의 클래스 데이터가 또 애트리뷰트가 이렇게 저장이 된 것이고요. 마스크라고 하는 것과 별도로 또 다른 애트리뷰트가 독립적으로 저장이 된 것입니다. 여기는 지금 마스크 데이터들도 있지만 클래스 데이터가 같이, 어트리뷰트가 같이 함께 있게 된 형국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높이도 좀다 다르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에 맞춰서 여기서 똑같이 복사해서 이거를 멀티플라이해서 이거 대신에 클래스로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클래스로 이름 붙여보고요. 그리고 이거를 한번 이렇게 볼게요. 그리고 플러스 1. 그러면 시작점이 0부터 시작하니까 1, 2, 3, 4, 5가 곱하기가 된 것이죠. 갈수록 더 커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를 뭐 컬러를 한번 좀 바꿔볼까요? 컬러도 마찬가지로 플러스로 이렇게 되는데 복사해서 이 데이터를 여기 컬러 값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값이 돼 있는데 이거를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랜덤하게 랜드 만들어 주면
값들이 좀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거기다 한번더 변화를 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0, 0 혹은 여기다가 이렇게 숫자를 변화를 주면 또 랜덤하게 이런 식으로 컬러가 들어가기도 하죠. 여기다가도 한번 줘볼까요? 색깔도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